아, 씨발, 아무리 생각해도 40% 너무 적은데. 아. 다른 데다 50% 준다는데 왜 40% 주고 지랄이야? 여보세요? 예, 형님. 아, 사이트 새로 여신다고요? 아, 일하고 있죠, 지금. 저 축장 이번에 돼가지고. 예, 40% 받고 있어요, 지금. 50% 주신다고요? 갈 애들 많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형님. 예, 저도 문경이랑 일하고 있어가지고. 생각 좀 하고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0%는 개꿀인데, 씨. 이번 션이나 이 개새끼가. 발 존나 재밌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너는 이낙이랑 연락 보내? 지금요? 어. 지금 안 해봤습니다. 그 전에 어저께까지는 연락했습니다. 연락 됐어? 예. 야, 너네도 이 도토 좀 했으니까 사실 너네가 하나 만들어 가야지. 아, 예. 어? 너네가 이나기 때문에 시작했지. 아, 네. 예. 이나가 해보라고 추천해줘가지고. 근데 지금 수익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예, 지금. 그래도 형님 덕에 한100 정도 복구해가지고 마이너스 400 정도. 왜 마이너스일 것 같냐? 너 아이, 뭐 핸드폰 깡하고, 예. 너뭐 통장 뭐 했다며? 근데 마이너스지. 네. 저희가 근데 사실 그 유출픽대로 안 가고. 아니더라. 이게 형 루트야. 예? 이 바닥 루트라고. 너네 이낙이랑 친해? 예, 저희 셋이, 예, 셋이 제일 친합니다. 이거 친한 사람 없어. 이낙이가 너네 통수 갈긴 거라고. 아? 통수. 그니까 이낙이가 쉽게 말하면 너네 그냥 이용한 거라고. 이 바닥 루트대로. 아니 근데 이낙이 예? 저희 제일 친한 친구라서 형님. 그리고 이낙이는 그 통장 해서 돈을 저한테 네. 주고 했는데. 가까워서. 야, 형이 쉽게 설명해줄게. 이낙이 원래 롤링이야. 근데 너네 때문에 주장해가지고 그 새끼가 지금 40% 가져간 거라고. 이해? 예? 네? 근데 롤링은 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데리고 오면은 보지 떼주는 거야. 형이 이 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신뢰. 예. 그 새끼가 그걸 버렸네. 씨발 새끼가.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야. 예. 한번 넣어. 형이 신뢰 잃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예. 그 새끼 매장이라고 알겠어? 예. 네. 그러니까 형이 이번에 새로운 사이트 하나 열 거거든? 네. 그 너네한테 한번 맡겨보려고. 저. 그러니까 너네가 주장한 다음에 네. 40% 가져가라고.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쌈 좀 한대지? 아, 예, 저 학교에서 좀, 예. 형이 가장 믿는 게 뭐라고? 신뢰. 신뢰? 예. 그거 버리면 좋대, 알겠어? 예. 네. 야, 그리고 천이나 그 새끼 씨발 다음부터 눈에 띄지 말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연락하지 말까요? 그건 너네 자유지. 연락 안 하겠습니다, 형님. 너네가 알아서 하고. 예. 형이 존나 씨발 나이 먹고 쪼잔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거든? 예. 너네 작업친 게 천인학이야. 그거 생각하고 너네는 개새끼가 되지 말자.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연락할게. 네. 예. 예, 형님 들어가시죠. 아, 씨. 아, 담배는. 저 형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지랄마 씨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너한테. 형이나게 우리 작업 친 거라고 내가 몇 번이고 너한테 누누하게 말했잖아. 근데 아직 이나게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 물어보면 또 뭐 아닌 척할 거 아니야. 네가 만약 걸렸어. 네가 천인학이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아닐 수 있잖아. 아닐 수가 없다니까. 야, 유튜브 픽대로 했는데도 꼴고. 나 그리고 야 친구한테 대포 통장하라고 그러고 폰 개통하라 그러고 그게 말이 되냐? 전화 해보자 일단. 아, 해봐 씨.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받겠냐? 이 새끼야, 우리 통수 친 거라고. 정신 차려. 천이나 우리 이용한 거야. 아씨, 천이나. 놀아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나 본데? 미친 새끼. 아, 찾아가자니까. 아우, 씨. 빨리 와. 아, 오늘 오겠냐? 무조건 와. 나오든 들어오든 할 거 아니야. 존나 열받는다. 야, 너 뭐해 거기서? 야, 이리 와봐. 어디 갔다 오냐? 이러고 왔지. 핸드폰 뭐냐? 새로 생겼네? 알아서 샀어, 뿌려줘가지고.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아, 얘도 바꿔가지고 이거 정리하느라 못 받았어.
전화를 네가 그냥 넘기던데? 저 왜 전화를? 나 핸드폰 깨져가지고 번호가 없어 이제 모르는 번호로 안 받았나 보다. 아니 죄신 것 마냥 도망쳐 다니는 것 같던데? 죄지요. 미안한 거 없냐 우리한테? 뭐가 미안해? 내가 너 일도 꽂아주고 돈도 좀 붓고 싶은 건데. 네 입장에서 그렇겠지. 야 여기 집 앞이니까 잠깐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어. 야 왜? 올라가. 할 말 없어 우리한테? 무슨 말? 아 우리 다 알고 왔어. 뭐를? 다 알고 왔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왔다고. 그래서 뭐 할 말이 뭔데? 결론을 이게 우리한테 속인 거 있어 없어? 뭘 속이다 보니까. 니네 씨들 다 잃어가지고 내가 저 맥. 아 이나가 다 알고 왔다고. 문규 형님이 다 말해줬어. 나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니네 얘기를 해주라고. 아 내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응. 너 원래 롤링이었다며. 응. 근데 뭐 너네가 지금 롤링이잖아. 그럼 너 지금 뭔 역할이냐? 나 지금 축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뭘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축정을 시켰다. 네가 무슨 일을 잘했는데? 손님들 잘 끌어모았으니까. 손님들이 누구 뭐 호구? 호구가 누군데? 우리? 다 들었다고 이나가. 호구가 아니라 야 내가 너네 뭐 하라고 그랬어? 야 민규 형 자 야 싶다 한 거 아니야? 아니 형 잠깐만 문경이 말했어. 우리가 걸어서 꼰 돈 너한테 40% 들어갔다고. 어?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 40% 뱉어. 그럼 우리가 그냥 눈 감아줘. 그지? 눈 감을 수 있잖아. 40% 다 뱉으면. 아니 그니까 뭔 개소리냐고. 개소리한 게 빨아간 것만 내놔. 야 너네는 그 새끼 말을 믿냐? 친구 말을 믿냐? 아 그 양아치 새끼야. 그 새끼는 왜 믿어? 너는 똑같은 새끼잖아. 문규 형님 그렇게 말하던데? 너 우리 때문에 죽장 낸 거라고? 그니까 왜 그 새끼 말을 믿냐고. 내 말을 믿어야지. 네가 전화 쌩 까고 이러잖아. 전화 쌩 까고. 야 그리고 문규 형님이 나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 나 가게 통하게 한 거 현웅이 통장 타게 한 거 그거 다 네 생각이라는데? 문규 형님 시킨 게 아니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아니야? 아니 그거만 말해봐. 맞아 아니야? 민호야 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맞네. 야 이 X가 한 거네. 그게 룰이라매. 그렇게 하는 게 루트라매. 아 사람 많으니까. 아니야 이게 한 거. 아 왜 그 새끼 말을 믿냐고. 내 말이 진짜 뭐야. 아 그럼 네가 우리한테 핑계를 제대로 대봐. 내가 해봐. 지금 새로운 사이트 하는 형님 알아가지고 너희 같이 들어가려고 내가 얘기 중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고 너네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사람 말을 믿냐고. 내 말을 믿어야지. 그 새끼랑 알게 된지 너 안 지 얼마 됐어 지금. 알게 된지 한 달도 안 됐어. 다 필요 없고 가져간 40% 있잖아. 40% 안 가져갔다고. 가져갔잖아. 그 새끼 개소리 하는 거라고. 안 가져갔다고 진짜로. 아 내가 믿어줘 좀. 친구잖아. 내 새끼가 잘못한 거라고. 야 딱 생겨봐. 양아치 같이 생겼잖아. X같이 그냥. 그 새끼가 쓰레기야. 야 그럼 너 왜 그 형이랑 사이가 왜 나빠진 건데 너는? 잘 봐. 축장은 원래 50%를 줘. 내가 원래 축장 올라갔지. 내가 지금 연락 온 형이 50%를 준대. 근데 그 새끼는 나한테 40%밖에 안 준대. 어, 나 50%를 주는데 가격 10%나 더 받아야 될까?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진짜 X발 내가 친구니까 나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 때문에 축장 된 거야? 아니면 우리 돈 말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축장 된 거야? 그게 아니라 니네가 애들 많이 끌어놨지. 그래서 축장이 된 거야. 니네도 40% 내가 왜 먹어보냐고 그거를. 내가 너네 코인 나눠주고 다 했잖아. 내가 야 그럼 전화를 좀 잘 받아. 아 그 핸드폰이 깨져서 너네 만나면 번호 묻어보려고. 야 네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그 사람 말 듣고 의심을 하게 되잖아. 화가 나고. 야 네가 반대로 생각해봐. 너라도 우리처럼 안 그래? 맞아. 야 내가 미안해. 야 우리 40% 너 절대 안 떼간 거지? 안 떼갔다. 그럼 연락 잘 받아. 알았어.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야? 아 여자친구가 야 우리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난 네 돈 내꺼 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사범팔고 얼마 뛰어다니냐 너한테 돈 내꺼 주려고. 그러니까 나 때문은 아니지만은 나도 어느 정도 책임 있다 생각을 해. 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뛰어다니다가 핸드폰 깨져서 핸드폰 바꾼 거고 그리고. 아니 그 새로 들어가는 형님 좀 소개 좀 해줘봐. 아 저기 문규 형 씨발 40% 준대요. 지금 50% 줘도 씨 할까 말까인데. 왜냐면 이거는 경찰한테 걸린 순간 싹 잡혀 들어가.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야. 우리도 50% 가는 게 나아. 아 근데 일단은 롤링으로 시작을 해야 돼. 내가 말해놨거든 너네 애들 존나 많이 데리고 온다고. 야 그러면 그 형 뺑 까야 돼. 아니 일단 확정 날 때까지는 좀만 일하고 있어. 그래서 애들 한 두 명씩만 데리고 가고 애들 모아놔. 내가 사이트 알려줄 테니까. 아니 계속 그 형이 너 야 너 길가 와서 죽여버린대. 그 말라깽이 내가 이겨 씨발. 아 그니까 그 형이 너가 우리를 작업 쳤다고 했어. 아이 말 그 새끼가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야. 믿나? 아 진짜. 야 그러니까 전화 좀 제때 좀 받아. 알았어 알았어 받으면 해줘. 가 이제 나 연락할게. 내일 연락해. 응.
될 뻔했다. 신명규 씨 새끼 진짜 이렇게 통수를 치네. 아 예 형님. 예, 사이트 바로 넘어갈게요. 50% 맞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일할 만에 두 명 있거든요. 호구 새끼 두 명. 예 걔도 제가 같이 데리고 갈게요. 예. 걔 롤링 할 거예요 걔들. 예 들어가세요. 연락 드릴게요. 롤링이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 롤링이 바지 벗고 롤링. 너 싸움 좀 했다며. 아 예. 아 왜 그래? 아 연기하고 있지. 야 연기하고 가. 야. 가자 가자. 아 촬영 중입니다. 촬영. 예 촬영 중. 예예 예. 아 내가 믿어줘 좀. 친구잖아. 뭐 진짜 믿어보고 싶은데.